오늘은 또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오늘장을 마무리해야 할지 마무리 전략을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상승 탄력을 좀 멈추고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힌트 좀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선을 직전에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00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022년도에 지속적으로 좀 시도를 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이 한 네 번째 정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 외에도 굵직한 이슈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2,500선을 추가적으로 돌파시키는 데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2,500선에 좀 저항을 받긴 했으나 좀 조정폭이 깊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다시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FOMC 회의에서의 그런 베이비 스텝이 좀 나와줘야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특징적인 것 중에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 현물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오전장까지는 매수세를 유지했으나 매도 전환이 된 모습이긴 하나 매도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부분 선물 중심에서의 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재차 좀 최신 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1,227원까지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지수는 2,400 하단을 본다라면 2,430선, 그리고 2,500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 장세를 이번 주를 예상해 보시면서 종목별 접근을 하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관심 종목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인성 정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IT 인프라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박스권에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현재 지금 눌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올해부터는 이제 좀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진료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놓여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지수의 조정과 함께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2,200원 사이까지 조정자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인성 정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 정보까지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